안녕하세요. 국립암센터 김성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에 대해서 제가 강의할 내용은 일반적으로 전립선암이 얼마나 흔한 암이고 앞으로 어떻게 진단과 치료가 진행되는지에 간략하게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립선암이 어떻게 유병하고 있는 현황을 이제 2017년도까지의 데이터를 갖고 국립암센터와 중앙암등록본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이제 발표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까지의 이제 국가암 등록 통계를 보면 남자의 40% 정도가 이제 80세까지의 수명을 살 때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특히 그 분포를 보면 이제 남녀 전체를 통틀어서 첫 번째가 위암, 그 다음에 대장암, 폐암, 갑상선암, 유방암, 그 다음에 등등이 있고, 전립선암은 이제 5.5% 정도인 이제 7위에 지금 랭킹이 되어 있습니다. 남녀 전체 주요 암종 발생 분율도 이제 보게 되면 위, 폐, 대장, 전립선암으로 남자 발생 건수를 보면 4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연령군별로 이제 주요 암종 발생 분류를 보게 되면 65세 이상에서 이제 전립선암이 4위를 차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성 연령군별 주요 암종 발생 분류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설명했듯이 65세 이상에서 4위를 차지했던 전립선암은 좀 더 집중적으로 남성에서 보게 되면 이제 3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 전립선암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암종별 연령 표준화 발생률을 각 암종에 대해서 본 것이고, 그 중에 이제 남성 환자들을 떼서 이제 99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어떻게 발생률이 바뀌는지 한번 살펴본 그래프와 결과표입니다. 보시다시피 전립선암은 이제 2009년까지 12.9% 정도의 연간 변화율, 이제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고요. 그 이후로는 2009년부터 2017년도는 좀 이제 완화된 0.8% 정도의 연간 변화율을 보이고 있는 암종입니다. 전립선암은 다른 암종과는 다르게 보시다시피 다른 위, 폐, 대장, 간, 갑상선암과는 다르게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암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암종 발생자 수 변화만을 보더라도 전립선암은 다른 암종과 비교를 했을 때 7.1%의 백분율을 보여주는 암종으로, 위, 대장, 폐, 갑상선, 유방, 간, 전립선 이렇게 순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암종의 생존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그래프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이제 발생하는 여러 암종들에 대해서 그 생존율의 변화를 이제 추적 관찰했을 때 전립선암은 13.1%로 가장 예후가 빠르게 좋아지고 있는 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생활습관의 서구화가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엔 이제 고령화, 생존기간이 증가되면서 고령층의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전립선암의 빈도, 앞서 말했듯이 65세 이상의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발생률과 함께 생존기간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 국제적으로 비교를 하게 되면 우리와 가까운 일본이 있겠고, 그 다음에 서구와의 대표적인 미국과 영국을 비교하게 되면 전립선암은 다른 암종과는 다르게 가장 빠르게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와 가까운 일본과 한국은 비슷한 인종과 생활습관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한국의 암 발생률의 변화나 치료율을 봤을 때 일본인들과 많이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럼 주요 암의 5년 순생존율은 어떨까? 다른 나라와 비교를 보면 전립선암 우선 집중적으로 보게 되면 앞서 말했듯이 12에서 13%, 최대 14%의 증가율을 보이는 한국에서의 전립선암은 미국과 영국에서 보면 그 생존율이 되게 높습니다. 여기서 말한 거는 2017년까지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89.9%의 순생존율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의 데이터를 말씀드리자면 일본과 영국과 미국과 비슷하게 높은 생존율을 보이는 것이 전립선암입니다. 남자에서의 주요암 5년 생존율, 아까 말했듯이 전립선암이 이제 3위를 차지하고 4위를 차지하는 그런 전립선암의 분포를 봤을 때는 그 발생률이 앞서 말했듯이 89.9%가 아닌 94%까지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암종 요약 병기별 5년 상대 생존율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이것은 이제 전립선 암뿐만 아니라 모든 암종에 있어서 국한된 암, 국소암, 그 다음 원격 전이암을 따로 떼어내서 5년 상대 생존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걸 비교해 볼 수 있고요. 전립선암의 경우에는 국한된 암의 경우에는 102.6, 국소는 97.9, 원격의 43.8 이라는 높은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전립선암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전립선암을 말하기에 앞서 많은 분들이 전립선암의 위치를 해부학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한 이제 모식도를 통해서 남성의 이제 비뇨 생식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비뇨 생식계라 하면 우리가 이제 콩팥, 이제 소변을 이제 만드는 콩팥을부터 시작해서 콩팥에서 소변이 만들어서 내려오는 요관, 그 다음에 소변이 저장되는 기능을 하는 방광, 그 다음에 그 방광 아래쪽에 전립선이 위치하고 있는 걸 모식도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을 이제 세로로 이제 단면으로 잘랐을 때는 앞서 말했듯이 방광 밑에 전립선이 있고 전립선 밑에 이제 음경과 그 뒤쪽으로 직장, 전립선 앞쪽으로는 치골이라는 뼈가 위치해 있는 것을 저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암을 우리가 검사를 할 때 특히 선별검사로 의사들은 바로 뒤쪽에 있는 직장을 통해서 항문 쪽에 손가락을 놓고 전립선의 그 모형이나 감각을 느끼도록 하는 직장 수지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가 흔하게 많이 시행하는 영상검사 중에 하나가 전립선이 잘 보이는 MRI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암의 MRI를 보면 앞서 보셨던 모식도와 같이 방광이라는 하얀 소변이 차있는 방광 장기가 있고 그 바로 아래에 전립선이 위치하고 있고 전립선을 따라 내려오다 보면 음경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쪽으로는 직장 항문이 위치하고 있고 전립선의 앞쪽으로는 골반뼈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비뇨 생식암의 발생 빈도를 보고 거기서 좀 더 집중적으로 전립선암의 발생 빈도를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국도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식생활에 있어서 서구화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는 생활 패턴의 변화가 결국은 전립선암의 발생 빈도와 비례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암 등록 빈도는 앞서 말했듯이 이제 전립선암이 전체에서는 4위, 남성에서는 3위까지 올라가 있는 빈도를 보이고 있지만 특히 연령대별로는 앞서 보셨듯이 65세 이상, 특히 70대에서는 많은 이제 환자들이 전립선암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제 국제적인 비교를 다시 한번 해보자 보면 우리나라는 2017년도 데이터로 전립선암이 4위를 차지하고 있고 같은 인종과 생활습관, 그 다음에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에서도 전립선암은 4위, 그 다음에 최근에는 그 전립선암이 3위까지 올라갔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과 같은 이제 서양에서는 전립선암은 남성암의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전립선의 구조 및 기능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제 전립선암의 실질적인 기능은 어떤 것인가? 우선 여성에서는 볼 수 없는 남성에게만 있는 장기고요. 그 다음에 부성선의 정자 운반하는 정액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정액의 일정 부분 생산과 그것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전립선암의 주 기능입니다. 전립선의 크기는 아까 보셨듯이 방광 아래쪽에 밤털만한 한 20g 정도가 정상 크기의 평균 정상 성인의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그림은 저희가 수술을 했을 때 전립선을 떼게 되면 마치 전립선이 있고 그 밑에 4개의 다리가 있는 이제 오징어나 문어 같은 모양이지만 그 이유는 전립선을 수술하게 되면 항상 같이 붙어있는 정낭과 정관을 같이 수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쪽에 보이는 동그란 부분이 실질적인 전립선의 크기고 그 아래쪽에 붙어있는 4개의 다리 같은 것이 정관과 정낭을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립선암은 방광 밑에 그 다음에 요도 위쪽을 이루고 있는 그런 20g 정도의 밤알 크기의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전립선암의 증상은 어떤 것이 있냐고 항상 환자들이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되게 모호한 증상이 많은데요. 전립선암의 초기 증상은 거의 이제 전립선암 특이 증상은 없습니다. 대신에 전립선암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광 아래, 그 다음에 음경 요도의 사이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배뇨와 관련된 증상이 주 증상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밤에 한두 번씩 일어나거나 처음 소변 시작이 좀 어렵거나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거나 소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은 잔뇨감이 남거나 날씨가 추워지거나 감기약 같은 이제 또는 소변을 오래 참게 되면 소변이 안 나오는 급성 요폐를 겪거나 그 다음에 잦은 소변 증상이 있거나 때에 따라서는 소변에 피가 나오는 증상이 있습니다. 이 모두 전립선암의 특이한 증상은 아니고 전립선 비대증과 같은 전립선 질환에서 나타난 증상이지만 전립선암의 초기 증상으로 보기에도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원인들이 전립선암을 일으키느냐? 가능한 위험 요인들을 살펴보면 우선 남성과 관련된 장기이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과 관련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가족력이 있다 그러면 유전성 요인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직업군을 갖은 이제 환자들한테서는 이런 유해물질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앞서 말했듯이 서구화된 습관, 즉 비만과 고열량의 음식, 그 다음에 아프리카 아메리칸 같은 특정적인 인종, 그 다음에 고령, 나이가 많은 65세 이상, 이게 주 원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립선암의 증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뇨 증상 같은 비특이적인 증상이지만 전립선암도 암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게 되면 그 암 진행에 따른 증상이 수반을 하게 됩니다. 특히 전립선암은 되게 좋아하는 장기가 뼈입니다. 뼈로 전이를 잘하고 진행을 잘하기 때문에 전립선암의 이제 진행이 된 증상으로는 뼈와 관련된 증상들이 많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광 밑에 전립선이 있고 전립선이 배뇨 증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배뇨를 못하거나 전립선암이 진행이 되어 방광을 침투하게 되면 이제 콩팥이 붓는, 몸이 붓는 수신증이 동반될 수 있고 뼈로 진행하게 되면 뼈가 아프는 마치 뭐 근육통이나 어깨 골통이나 허리 요통 같은 골동통이 동반될 수 있으며 이게 아주 진행이 되게 되면 만약에 다리 쪽에 있는 대퇴부에 전이암이 진행이 되게 되면 힘을 받는 부위는 이제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병적 골절을 통해서 응급실로 오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우리가 허리 아픈 증상을 동반하는 요통도 하나의 전립선암의 진행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립선암의 요통이 시작된 이후에도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 척추에 있는 신경을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척추 신경 압박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하반신 마비나 다리에 이제 감각이 떨어지거나 이제 걸음을 걸을 때 힘이 빠지는 증상 등도 전립선암이 진행이 돼서 전이를 일으킬 때 나타난 증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립선암에 대한 앞으로의 이제 검사에 있어서는 가장 흔하게 시행하는 게 이 뼈 스캔이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뼈 스캔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는 인간의 뼈를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한번 훑고 지나가면서 어떤 부위에 특성 암 세포가 있는지를 보는 검사입니다. 해각 검사고 대부분은 지금 보시다시피 뼈가 하얗게 드러나고 이제 골반 쪽에 있는 시커먼 부위는 이제 소변이 모여있는 그런 형식으로 보이기 때문에 항상 검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전립선암이 전이가 일으켜서 앞서 말했듯이 골동통, 병적 골절, 요통 또는 척추신경 압박과 같은 진행이 심하게 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우리 몸에 있는 뼈 스캔을 했을 때 여러 군데에 시커먼 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전립선암의 발생 요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게 되면 앞서 말했듯이 유전적 인자도 존재하는 전립선암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약 일반인들보다 9% 정도 높은 발생 빈도를 가질 수 있고 만약에 형제 중에 전립선암이 있다 그러면 한 3배 정도 전립선암이 본인한테 발생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거기에 부모님, 아버님과 또는 삼촌 또는 작은아버지 같은 가족력이 있다 그러면 그 발생률은 8배까지 상승하는 게 전립선암입니다. 그 이외에도 내인성 인자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일반적인 거는 나이가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고령화가 되면 될수록 그 발생률이 전립선암이 증가되는 게 전립선암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제 동양인에서는 심하지 않지만 외국과 같은 서구와 아까 말씀드린 영국과 미국같이 남성 1위를 차지한 전립선암의 원인은 바로 인종입니다. 특히 미국의 이제 아프리카 아메리칸이라는 아프리카계 흑인들이 전립선암의 특이 발생하는 빈도가 되게 높습니다. 그 이유는 특정 이제 유전자 인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 스칸디나비아와 캐나다와 같은 북극 쪽 추운 지방에 있는 특정 인종에서도 전립선암이 높게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일반적으로는 연령 이외에는 남성 호르몬과 관련이 있고, 하지만 이 남성 호르몬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 인자라는 그 연구 결과는 아직 확실히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그냥 후향적인 연구로 전립선암이 남성과 관련이 있는 장기고, 또는 남성 호르몬이 남성한테 있기 때문에 전립선암은 남성 호르몬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많이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했듯이 또는 앞으로 말해들 전립선암의 치료 중에 호르몬 차단요법, 즉 남성 호르몬을 차단하는 요법이 주가 되는 이유로 전립선암은 남성 호르몬과 관련이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가 관심 있는 식이, 아까 말했던 고열량 식이, 동물성 지방, 고기, 그 다음에 전립선암을 예방하는 기타 여러 가지 식이들이 존재하고 있고, 또 하나의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당뇨병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알려진 여러 연구에서는 당뇨병 환자들은 전립선암 발생 비율이 좀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전립선암이 당뇨병 환자들한테 안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생긴다면 몇몇 환자한테, 특히 당뇨병 환자들한테는 되게 공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게 지금 알려져 있는 여러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당뇨병과 전립선암의 발생 관계는 앞으로 추후 계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전립선암을 어떻게 진단하느냐? 대부분은 처음에 이제 외래료 환자분들이 오시게 되면 저희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떤 증상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배뇨 증상이 있으신가요? 안 그러면 전립선암이 진행이 됐을 때 동통과 같은 뼈 통증 같은 그런 것이 있는지, 또는 가족 중에 전립선암이 걸려있는 가족력이 있는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럼 문진이 끝나게 되면 저희가 말했듯이 항문에 손을 넣고 의사가 전립선암의 형태학적인 그걸 촉감을 통해서 감지를 하고, 그 다음에 소변검사와 혈액검사라는 객관적인 검사를 시작합니다. 특히 전립선암에 있어서는 특이학원, 전립선 특이 항원이라는 PSA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이 검사를 꼭 해서 전립선암 수치가 높은지 낮은지를 저희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셔야 될 건 PSA 수치는 전립선암의 특이적인 항원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 질환에서도 PSA 수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PSA 수치가 높다고 절대적으로 전립선암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행할 방법이 바로 영상검사입니다. 영상검사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전립선암의 크기와 안에 있는 성상구조, 그 다음에 형태학적인 것을 관찰을 하고, 거기에 이상소견이 있고 아까 검사한 혈액검사에서 PSA 수치, 그 다음에 직장 촉진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있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이상소견이 있으면 저희가 환자한테 전립선 조직검사를 하자고 권유를 하게 됩니다. 전립선은 앞서 말했듯이 항문, 직장 뒤쪽에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전립선 초음파 검사나 전립선 조직 검사는 항상 항문을 통해서 긴 초음파 검사기기를 집어넣고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립선암이 직장 검사 또는 조직 검사에서 나오게 되면 우리가 전립선암은 다른 암종과 마찬가지로 병기를 설정하게 됩니다. 병기를 설정하게 되는 데 있어서는 전립선암에 가장 많이 시행하는 영상검사법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전립선 MRI 검사법이 있고, 그 다음에 뼈로 전이 유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골주사 또는 뼈 스캔이라는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만약에 MRI를 시행하지 못하는 상태, 예를 들어서 폐쇄공복증이 있거나 몸에 철들과 같은 이제 정형외과적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MRI보다는 CT를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 영상검사 진단법으로 전립선암의 병기를 설정한 데 있어서는 MRI와 뼈주사, 골주사가 가장 대표적인 검사법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립선암이 이제 어떤 병기를 갖고 어떻게 분류를 하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암종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립선암은 일반적으로 국소, 국소진행, 그 다음에 전이암으로 나누게 됩니다. 물론 이 분류는 큰 분류고요. 의사들이나 임상에서는 실질적으로 1기, 2기, 3기, 4기를 구체적으로 나누고 또 임파선 전이 여부, 그 다음에 다른 타장기 전이 여부를 통해서 이 국소와 국소진행 전립선암을 또 세부적으로 나누게 됩니다. 여기서는 여러분께는 그냥 단순하게 국소 전립선암, 국소 진행 전립선암, 전이 전립선암으로 나눠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소 전립선암은 말 그대로 전립선 내에 국한된 우리가 알고 있는 1기의 전립선암입니다. 하지만 전립선암은 1기와 또는 2기가 전립선 내에 국한된 암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립선암 환자들이 2기로 진단이 되더라도 다른 암종의 1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립선 바깥으로 벗어난, 예를 들어서 위쪽에 있는 방광을 침투했거나 뒤쪽에 있는 이제 직장이나 항문으로 침투를 했거나 앞쪽으로 뼈로 앞으로 밀고 있는 경우에는 국소진행성 전립선암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이암과는 다르게 타장기로 전이가 없는 경우를 국소진행성 전립선암으로 보고, 그 다음으로 임파선이나 다른 장기로 전이가 진단이 되면 이때부터는 전이 전립선암으로 저희가 분류를 합니다. 그림으로 보자면 1기는 전립선의 한쪽에서만 노란색의 암이 있을 경우는 1기라고 보고요. 이제 그 크기가 좀 증가돼서 양쪽의 전립선암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2기, 3기는 전립선을 벗어난 경우, 4기는 방광이나 뼈를 완전히 침범한 경우, 이를 4기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병기를 설정하게 되면 그 다음엔 치료법이 결정이 됩니다. 다음은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소 전립선암의 경우에는 이제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이라는 수술적 요법이 1차적으로 있겠고, 만약에 수술을 못 받는 상황, 몸 상태가 안 좋거나 전신마취나 마취가 불가능한 환자 또는 본인이 수술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이 있는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도 또 다른 대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대기관찰요법으로 전립선암으로 진단을 냈고 국소암으로 진단이 되었지만 나이가 많으시거나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경우는 굳이 방사선 치료와 수술적 치료를 받지 않고 대기관찰요법 하는 치료법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국소진행성 전립선암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국소암이 수술과 방사선 치료가 1차 치료라면 국소진행성 전립선암은 수술과 방사선 치료가 1차 치료긴 하지만 거기에 앞서 말했듯이 남성 호르몬을 차단하는 호르몬 치료를 병합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치료가 병합이 되면 국소진행성 전립선암의 적절한 치료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립선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된 전이전립선암의 경우에는 수술적인 요법이나 방사선 치료가 첫 치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좀 더 광범위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차, 2차 호르몬 치료나 항암화학 요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 방사선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이전립선암들이 가끔가다 이제 수술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는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증상을 개선시키기, 예를 들어서 소변이 아예 안 나온다, 또는 대변을 못 본다, 또는 어디 특정 부위가 너무 아프다, 그런 경우는 수술도 같이 동반을 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암 치료에 있어서는 호르몬 치료와 항암화학 요법이 주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호르몬 불응성 전립선암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과거에 우리가 많이 쓰지만 일반인들한테는 많이 익숙해져서 저희가 이제 호르몬 불응성 전립선암이라고 여기서 기술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요즘은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전이 전립선암과 다른 점은 뭐냐면 전이는 아직 확진이 안 됐지만 국소진행성 전립선암이 진행이 돼서 호르몬 치료가 실패를 하게 되면 거세 전립선 암으로 진단이 돼서 2차 호르몬 치료와 또 다른 항암화학 요법 치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호르몬 불응성 전립선암은 호르몬 치료 1차가 실패된 경우를 우리가 지칭하는 암이고 그런 지칭명이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최근에 쓰는 거는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전립선암의 치료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최근에 많이 적용되고 있는 대기관철요법 어떤 환자한테 많이 사용하냐 하면 고령의 환자 나이가 많으시고 그 다음에 전립선암을 조직검사했더니 암이 많지 않은 저위험군이시고 그 다음에 공격적인 암이 아닌 분화도가 좋은 순한 암인 경우에는 주기적인 추적 관찰만 하고 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대기관찰요법을 저희가 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위험군이거나 이제 고령의 환자가 아닌 적절한 연령을 갖고 있고 아직 생존 연령이 10년 이상 남으신 분들 그 다음에 분화가 좀 나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치료를 권유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생각해야 할 게 방사선 치료와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 치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수술과 방사선 치료입니다. 이 두 치료는 이제 국소 전립선암 환자에서 완치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치료고요. 수술의 경우에는 신경 보존을 하는 방법과 요실금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최근에는 로봇 수술이 많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 경우에는 국소적으로 진행된 전립선암의 치료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이암 환자한테서도 방사선 치료, 그 다음에 진행성 전립선암 환자한테서도 방사선 치료를 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완치를 목적이 아닌 증상 완화, 예를 들어 뼈의 통증을 완화시키고 척추전이를 완화시켜서 하반신 마비를 좀 더 호전시키는 그런 이제 완화치료 개념의 방사선 치료입니다. 하지만 방사선 치료도 앞서 다시 말했듯이 수술과 마찬가지로 국소 전립선암에서는 1차 완치 치료를 치료를 하는 하나의 치료 방법입니다. 국소 전립선암이 진행이 돼서 진행성 전립선암 또는 전이 전립선암이 되게 되면 우리가 호르몬 요법, 즉 남성 호르몬을 차단하는 요법을 합니다. 최근에는 2차 호르몬 약제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2차 호르몬 약제가 등장을 하였는데요. 일반적으로 하여튼 1차 호르몬, 남성 호르몬 차단 요법이 있고 2차 호르몬 차단 요법이라는 두 가지의 호르몬 요법을 통해서 진행성 전립선암이나 전이 전립선암의 치료의 제1차 치료 방법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암화학 요법이 있습니다. 항암화학 요법은 앞서 말했듯이 거세저항성 전이 전립선암 치료에서 가장 선호하는 치료제이고 2차 호르몬 치료제와 마찬가지로 진행성 또는 전이 전립선암에 있어서 고려해 볼 수 있는 치료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항암화학요법이 전이가 된 전립선암에 있어서만 보험이 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세저항성 전이 전립선암 치료의 주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외에는 최근에 전립선암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임상약제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많은 환자들이 전립선암에 걸리고 특히 서양에 있어서는 전립선암이 남성암의 1위이기 때문에 전립선암에 대한 약제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여러 제약회사와 나라에서 동시에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엄청나게 많은 좋은 약들이 나오면서 그 약에 대한 임상시험 치료가 시작이 되었고 그 이외에도 냉동치료 같은 다른 기타 치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적절한 전립선암에 대한 진단이 나오고 치료를 결정에 있어서는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이런 치료를 한번 고려해봄도 좋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수술은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립선과 정낭과 정관을 같이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개복과 복강경 로봇 수술이 있지만 최근에는 로봇 수술이 가장 선호되는 이제 수술 방법으로 선호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치료 효과도 좋지만 요실금이나 이제 발기신경 같은 신경 보존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로봇 수술이 많이 시행이 되고 있지만 그 이외에도 뭐 개복 수술이란 복강경 수술도 전립선암의 치료에 있어서는 빠지지 않는 좋은 치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자한테 수술을 많이 하냐? 우선 첫 번째 10년 이상의 여생이 보장되는 건강한 환자, 그 다음에 수술 금기사항, 특히 마취를 할 수 있는 환자, 그 다음에 국소 진행성 전립선암의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되게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제 전립선암의 수술에서 많은 환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이제 요실금과 발기부전입니다. 그 이유는 전립선이 바로 옆쪽으로 발기신경과 주요 혈관들이, 발기와 관련된 혈관들이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수술을 통해서 이런 이제 신경이나 혈관들이 다치게 됩니다. 근데 요즘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봇 수술의 경우에는 이것을 다 보존할 수가 있어서 요즘에서는 발기부전이나 요실금에 대해서는 로봇 수술을 통해서 특별히 걱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제 로봇 수술의 하나의 장면들을 여러 가지 사진으로 보여주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의사가 이렇게 머리를 집어넣고 콘솔이란 곳에서 이제 조이스틱 같은 것을 수술하게 되면 멀리 떨어진 곳에서 로봇 수술팔들이 움직여서 환자를 수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자 옆에서 딱 붙어서 배를 열고 수술하는 개복 수술과는 달리 의사들이 좀 멀리 떨어져서 콘솔이란 곳에서 조이스틱 같은 로봇팟을 이용해서 수술하기 때문에 발기신경이나 혈관, 발기와 관련된 혈관, 그 다음에 요실금을 예방하는 수술에 훨씬 더 적화된 것이 이 로봇 수술입니다. 다음에 이제 로봇팔들이 이제 수술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4개의 로봇팔들이 1, 2, 3, 4번이 움직이면서 환자를 실질적으로 수술하고, 의사는 저 멀리 떨어진 콘솔이란 곳에서 조이스틱을 통해서 이 팔들을 조절을 합니다. 과거에는 또는 현재는 지금 4~5개의 이제 구멍을 내서 1cm짜리 구멍을 통해서 서너 개의 팔들, 로봇팔들이 움직이는 수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구멍 하나를 이용해서 로봇팔들이 움직이는 단일공 로봇 수술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치료 효과는 똑같이 얻을 수 있고 몸에 나는 상처, 그러니까 회복력이 훨씬 더 빠른 로봇 수술들이 점차 개발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암 치료의 예후에 대해서 보시면 아까 말한 적절한 병기에 따른 치료가 결정이 되면 그 치료를 한 이후에 전립선암이 완치가 되느냐 또는 진행을 하느냐, 억제가 되느냐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전립선암은 다른 암종과는 되게 증식 속도가 매우 느린 이제 순환암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한 가족력이 있거나 몇몇 유전자를 갖고 있는 전립선암, 분화도가 나쁜 전립선암 진행이 되게 빠르기 때문에 그런 암을 빼고는 전립선암의 진행은 되게 느립니다. 그래서 어떤 적절한 치료를 선택을 하고 그 치료에 맞게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하거나 방사선 치료 이후, 약물 치료 이후에 언제 오시라고 하시게 되면 피 검사와 그 조직에 따라서 환자의 추적 관찰하는 치료 시점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국소 전립선암은 생존율이 거의 95%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는 2017년도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최근의 데이터들은 거의 90% 이상의 높은 완치율과 같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고요. 전이 전립선암 경우도 보시면 알다시피 1차 호르몬 치료에도 거의 80~90%가 반응을 잘합니다. 그 다음에 호르몬 불응성이나 아까 말씀드린 거세저항성 전립선암도 되게 평균 생존기간이 높아지고 있고, 최근에 엄청나게 좋은 약제들의 임상 연구가 들어오면서 그 생존기간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립선암의 예후는 수술 전에 이 환자들의 임상병기가 어떻고, 그 다음에 조직검사에서 얼마나 공격적인 분화도를 갖는 전립선암이고, 그 다음에 혈중 PSA 수치가 얼마나 높은가에 따라서 예후를 판단할 수 있으며, 수술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 정확한 병기 설정과 수술하고 나서 몸 안에 암세포가 남아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소를 통해서 이 환자의 전립선암 예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되게 복잡한 이렇게 계약적 개요를 이제 설명해 드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이제 이런 형식으로 의사들이 머릿속에서 환자를 각자 어떤 병기에 있는 환자들인지 파악을 해서 어떤 치료를 할 건지를 환자와 상의를 하고, 그 치료 후에 그 결과를 갖고 어떤 추적 관찰과 어떤 검사법으로 환자를 좀 더 완치시키는 걸 높이고 또는 생존을 높이는 치료를 할 건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그럼 전립선암을 조기 진단하고 예방하는 방법은 없냐? 물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혈정 PSA라는 검사를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일반인들이랑 한번 해볼 것을 이제 추천해드리고, 45세 이상의 환자들, 일반인들 중에서는 가족력이 있으면 45세부터 좀 더 비뇨기과를 일찍 방문을 하시고, 50세 이후부터는 한 번쯤 비뇨기과를 가서 직장 수지 검사나 PSA 검사를 해보시고,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초음파 검사 등을 한번 해보시는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요런 3가지 검사법만 해도 전립선암의 조기 진단을 할 수 있고, 미국 그 경우에는 50세 이상 또는 흑인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일찍 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이에 있어서는 너무 고칼로리 음식, 그 다음에 너무 짜거나 훈제 음식, 그 다음에 체중이 나간다 그러면 체중을 좀 조절해 주시고, 그 다음에 채식 위주와 건강한 야채, 과일들을 섭취하면 되게 좋습니다. 아직까지 여러 이제 시기에 있어서는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확정된 게 별로 없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거는 토마토, 그 다음에 콩, 이런 것은 전립선암에 예방하는 데 좀 좋다고 확립된 음식이기 때문에 이런 걸 많이 섭취할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동물성 지방을 섭취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면 좀 줄여주시고, 운동을 많이 하시고, 이제 독성물질의 노출을 안 되실 것을 추천해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이제 모발을 좀 유발시킨 피나스테라이드는 약재들이 있습니다. 이건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 논란은 피나스테라이드 먹는 환자들이 좀 더 공격적인 전립선암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 이제 연구 레포트도 있지만 100% 확실한 것이 아니고 아직 연구 중입니다. 그 다음에 뭐 비타민이나 레티노이드, 리코펜 같은 것들도 여러 가지 연구가 되어 있지만, 앞서 말했듯이 토마토와 이제 콩 같은 것은 전립선암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으로 거의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저희 전립선암 센터에서 만든 이제 백문백답입니다. 이제 국립암센터에서 출판한 책인데요. 우리가 환자들을 많이 보게 되면 환자분들이 궁금하신 게 되게 많습니다. 자기 어떻게 치료받아야 되냐, 어떤 증상이 원인이냐, 이게 문제가 되느냐, 어떻게 치료를 해야지 좋으냐, 어떤 시기를 해야 되느냐, 그런 100가지의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항상 질문하는 것을 모아갖고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제 환자분들이나 또는 환자 가족분들 또는 전립선암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백문백답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